목사님, 동방본교 사람들 이참에 집에 갔어요. 잘 지켜요. 바로 갈게요.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? 동방번개를 들이시다니요. 그것도 모자라 성도들까지 다 모아놓고 미혹될까 두렵지도 않으세요? 주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고 하셨어요. 아멘. 아멘. 그럼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성경에 맞고 주의 말씀에 맞는데 왜 막으시는 거죠? 다 성경도 잘 모르고 분량도 작고 분별도 못하니 그러다 미혹되는 건 한순간이에요.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란 책 좀 줘보세요. 우리가 판단해 줄게요.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.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못 알아들으시면서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? 주님을 믿으면 목사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야죠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어떤 이는 참 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라고 한다.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하니 큰일이 아니겠느냐. 그럼 인솔자는 뭐가 되었느냐? 바리새인이 되고 거짓 목자가 되고 적 그리스도가 되고 참 도를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? 제가 주의 종이고 청지기로서 양을 다 맡겨주셨으니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어요. 저를 따르면 여러분은 꼭 천국에 갈 수 있어요. 제 말 들으세요.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말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. 아멘.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릅니다. 맞아요. 앞으로 우리 일에 참견 마세요. 아니지.